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도 은총 씨와 함께 레코딩 타임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왜? 저는 아무래도 자꾸 레코딩 타임 이러고 자꾸 눈 이렇게 휘번들. 네, 눈이 휘번들. 네, 그렇죠. 아, 이거 조용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거 오프닝 왠지 이거 네. 그 병맛 캡처가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이분들 그렇게 해서 네. 저는 그나마 마이크인데 은총 씨 헤드폰 이거 하느라 네. 그래 이번에 뭐,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이게 또 원래 이, 이거죠. 한 손 허세가 이게 네. 또 이 진짜 진정한 허세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이게 이렇게 들으면서 노래를 그렇죠. 한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레코딩 타임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디오 박스 USB 96 모델 이제 활용편인데 네네. 사실 활용편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이거 지난 시간에 기능 싹 설명드렸고 그냥 뭐 이거밖에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냥 조작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냥 앞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뭐 그냥 레코딩 세션 재밌는 레코딩 세션을 보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라서 네. 이제 우리 김건모 아재송이죠. 네, 김건모의 명곡인 잠 못 드는 밤 빈 내리고를 네. 앞부분을 간단하게 저희가 아재들이 좋아하는 노래 아재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노래. 아재 노래방 인우형님 유튜브 많이 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땅땅땅 역시 지금 조금 템포가 네, 그렇죠. 좀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템포를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에 보면은 여기 비트 칼큘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요거 네. 이렇게 템포 이렇게 해주면 따따라라라라 따따라라라라 따따라라 100으로 하죠? 네, 100으로. 네, 그럼 여기서 지우고 여기서 바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자, 100 해서 바꿨습니다. 네. 100으로 바꾸고 틀면은 이렇게 메트로놈 소리가 자. 나오죠. 메인으로 이렇게 볼륨 줄여주고요. 오우 야 빠르다. 오. 네 다시 한번 Yes, come on. 오우 야 어 방금 전에 쉽지 않았어요 이거. 뭐 거의 뭐 막 손으로 지금 막 비니 칼류타가 되고 있죠 지금. 손 칼류타. 아. 앞으로 인우 형님은 손 칼류타로 네.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스 이 부분 이 부분 여러분 들으셨나요? 아 따다다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저희가 그루브를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요거를 16의 트리플렛으로 그렇죠. 해야지 여기 나오겠네요.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면 바운스감이 이제 사는 네, 거죠. 요만큼 요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들어갔습니다. 예. Yeah. 오야 이건 뭐 난리 났네요. 훌륭하네요. 네 이렇게 역시 손 칼류타.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 기본 세팅을 해놓고 해야지 네. 녹음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여러분 요렇게 리듬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스냅 버튼 켜주셔야 여기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집니다. 스냅으로 이렇게 세팅을 인우 형님께서는 복붓이라는 신공을 이제 네 복부 자 컨트롤 D로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엄청나죠. 아, 엄청나죠. 네. 한번 찍고 재탕하는 거죠. 그래서 빵빵빵빵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죠. 네. 요 리듬을 제가 먼저 한번 레코딩을 해볼게요. 네. 오늘 한번 따로따로 레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네요. 네. 아, 은총 씨 좋은데요. 네. 이렇게 또 건반을 연주를 해 네. 봤습니다. 여기서 또 또 이제 퀀타이징 퀀타이즈 한번 해 볼까요? 퀀타이즈를 자, 이렇게 퀀타이즈를 할 때 이제 씹히는 경우가 이제 생기죠. 그럴 때 이제 디테일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제대로 이게 빨랐죠? 그렇죠. 여기가 뒤로 이렇게 뒤로 거죠. 밀어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이제 뭐 퀀타이즈 한다고
손타녀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해주셔야 돼요. 넌 난리 났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새로 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네. 들죠. 그래서 네. 가장 좋은 거는 약은 약사에게 그냥 건반 치시는 분한테 부탁하는 게 최고 빠르시겠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돈이 든다는 게 가장 큰 그렇죠. 문제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널 만나고 여러분 아재 노래방 유튜브 오시면 이 모습을 치고 나면 실시간으로 난 너를 따라서 나갈 거야. 네, 이렇게 녹음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우리가 놀라고 하는 컨텐츠 같아요. 네, 약간 지금 의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점 색깔을 잃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USB 96이랑 뭔 상관이 있나요? 아니, 자 여러분 USB 96은 다섯 개의 노브가 달려있습니다. 다섯 개가 달려있대. 네. 노브는 다섯 개. 네, 여기만 수정하면 네. 되겠네요. 지금 뭐 거의 미디 레슨이죠 뭐. 이거 그렇죠. 뭐 이 정도면 뭐. 네. 그 여러분들 그 어깨 놈으로 배운다는 그 말 들어보셨죠? 네. 이게 어깨 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뭐 사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누형님이 이제 음악 산업에 찌들어서 이제. 그 엄청난 핸드 테크닉과 이 손 빠르기가 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손의 스피드가 그렇죠.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살리는 그렇죠. 거. 지금 네. 방금 보셨던 건 펀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왔다 갔다 바꿔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재밌게 한번 찍어봤는데 그럼 여기다가 또 우리 베이스를 얹고 그 다음에 은총씨의 네. 은총씨의 기타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한림원에서 뭐 찾아야 되겠죠? 네. 있는 악기가 없어요 안에. 네. 큐베이스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외부장 네. 그 소프트웨어 악기들을 좀 많이 구매를 하셔서 네, 좀 저는 확인을 네,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사서 네. 쓰고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네. 네 그럼 요런 걸로 그냥 찍어볼게요.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이게 원곡이 D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즈를 요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베이스는 네. 그냥 원키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멀리 있잖아 지금 낮은 네, 게 네.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서 가까워집니다. 찍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사비가 들어가는군요. 네. 인트로가 굉장히 짧았네요. 네, 인트로가 굉장히 짧죠. 네. 어차피 우리가 길게 녹음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볼륨 굉장히 크죠. 볼륨 네. 줄여주고요. 다시.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네요. 다시 치면 돼요. 이게 미디의 맛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완결된 파일을 한 번에 빼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현PD님이 말씀하신 이유로 작업이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네. 네. 달려볼까요? 지금 8비트 이것이 바로 8비트다.
마지막에 섹션이 있었네요. 네. 빠바빠 자자자. 네, 자자자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코드를 하나 여기 2도인데 4도로 찍었죠. 네. 빠빠 빠바빠군요. 네, 네. 자자자. 네, 자유자자. 네. 네, 그러면 은종 씨 기타를 바로 녹음을 해볼까요? 네. 기타를 녹음할 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금 스피커로 밖으로 들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제 은종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를 딱 하려면 내 기타 소리도 잘 들려야 되고 이 플레이백 볼륨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이걸 사용을 하시면 네. 됩니다. 내가 기타 볼륨이 너무 같이 연주를 하는데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플레이백 쪽으로 조금 돌려주시면은 이 반주 볼륨이 조금 더 커지고 네. 내 볼륨이 좀 작아지고요. 그다음에 그쵸.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제 내가 기타 볼륨이 커지고 반주 볼륨이 좀 작아지게 됩니다. 네. 자꾸 뭐 어쿠스틱 기타 녹음하실 때 네. 뭐 센치 뭐 공간 이런 거 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12프렛 약간 사선으로 마이크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세요. 근데 네. 뭐 마이크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룸 어쿠스틱 자체가 뭐 이런 반사나 흡음이나 이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냥 수음 자체에 그냥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하시다가 모니터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메인 없애버리고요. 네. 아, 미안합니다.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기타 볼륨을 녹음이 안 되고 있었어요.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네. 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거 올렸어요. 2번 올렸어요. 네. 네. 그렇죠. 계속 이러고 있죠. 굉장히 그렇죠. 헷갈리는 구조예요. 그렇죠. 저희가 얘가 이거... 1이고 얘가 2인 것 같은데 얘가 2고 얘가 1이야. 그렇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다시 네. 한번 해볼게요. 야 원테이크로 뭐 엄청난 걸 뽑아주셨네요. 네, 이렇게 들어왔고요. 네. 잘 들어갔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잘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확인을 못했네요. 네, 네, 잘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녹음을 해봤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이거를 끄고, 네. 이거 48분도 이렇게 낮춰주시고 헤드폰 볼륨도 줄이고 메인을 올리고 이제 몬스터 스피커로 출력이 네.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녹음이 잘 됐습니다. 정말 짧게 한 녹음 치고 네. 상당히 의미 있는 편곡이 나왔습니다. 있는 소스 중에 골랐어야 돼요. 네. 있는 것도 없어요. 집에 가서 작업하고 싶네요. 네. 네, 이것 제가 조금 정리해가지고 최종본으로 다시 한번 네. 모니터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확실히 이게 15만원대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낮다 보니까 이런 만지는 노브나 이런 디테일 그리고 특히 플레이백이나 그 마이크 모니터 같은 데서 네. 조금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레코딩 세션을 진행해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하다가 얼마나 편하게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지 얼마나 불편하게 뭔가 귀찮은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느끼려면 한 번씩 해보는 게 맞긴 그러네요. 맞네. 근데 확실히 이게 네. 이게 지금 필요해서 달아놨는데 그렇죠. 없으면 안 되는데 없으면 이게 안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알지만 이게 15만 원짜리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거를 내가 얘 단독 얘 단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밸런스 조절하는 밸런스 그런 조절을 느낌? 해야 돼서 네, 만약에 모니터를 듣는 환경에서 더 좋게 듣는 거는 그 얘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모니터의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라는 네네네네. 기술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얘 노브를 얘 네. 노브의 활용을 안 하시면은 여러분 녹음할 때 지옥을 경험하실 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뭐 어떻게 치고 나서 네. 모니터 하려고 했는데 그 소리만 들린다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 MR이 하나도 안 들리고 내 소리만 들렸고 내가 뭐에다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든가 네. 그러다 이제 귀가 다 터져버리죠. 그렇습니다. 한마디 전. 네. 아! 와, 귀 터질 뻔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와, 지금? 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이거 모르겠으면 이 가운데를 일단 놓고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입문자용 엔트리급 프리소너스의 오디오 박스 USB 96. 안 되는 거 없이 대부분 다 되지만 그중에 또 뭐 대단히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는 네, 적당한 인터페이스. 네. 어차피 여러분들 20만 원 밑에서 인터페이스 지금 구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다 이래요. 다 네.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애증이 아까 그 컨트롤러 있죠? 이거 했을 네. 때 여기 뭐 노브 움직이고 실시간으로 뭐 보이고 없죠. 프리앰프에서 뭐 만질 수 있고 그런 게 20만 원 밑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걸 하시려면 이제 가격대를 올리시면 돼요. 네, 자, 그나마 얘는 그나마 몇 줄이 있는 편이야. 네, 그래도 네, 네. 그러네요. 그 뭐 청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잘 컨트롤하시고 여러분들 컨트롤 주의하셔야 네. 됩니다. 특히 네. 녹음할 때 이 친구 주의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모니터 환경이랑 그 헤드폰 환경이랑 왔다 갔다 자주 하실 때 마이크가 켜져 있느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마이크 딱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스피커 갑자기 빡 올라오면 거기서 하울링 우락 나오면 여러분들 장비와 여러분들의 귀와 모든 네. 것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켜기 전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고 그렇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렇다 여러분들 비싼 걸 산다고 위험 요소가 적어지느냐 약간 확률이 낮아질 뿐이지 계속해서 네. 위험하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벼운 그런 스펙과 조작성을 갖고 있는 유니버셜 컨트롤과 그리고 유니버셜 컨트롤로 구동되는 오디오 박스 USB 네. 96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엄청나게 빡센 네. 작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보람이 뿌듯하네요. 있습니다. 네, 진짜 뿌듯하네요. 그렇습니다. 점점 발전해가는 저희의 그 레코딩 타임스 렉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확실히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드리는 돈에 따라서 네.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실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확실히 차이 나네요. 네, 하필 80만 원짜리와 지금 네. 15만 원짜리가 하다 보니까 예, 하다 보니까 네, 확실히 게 있어요. 확실히 나네요. 이 헤드폰으로 전달되는 네. 그 레코딩할 때 그 모니터 감도 네, 많이 다르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돈값을 한다라는 거를 점점 우리도 깨닫게 되는 그런 방송이 되지 그렇겠죠.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기회들 모아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사합니다. 레코딩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컨트롤 S.